안녕하세요. 두 번째 철학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일을 할때 태도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사실 뭐 인간이란 게 살아가면서 모든 걸 혼자서만 스스로 하나도 빠짐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거는요, 누군가에게 요청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지시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항상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보다 깊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잘 하면 좋은데, 문제는 그것도 잘 하지 못해요. 뭐 어느 집단을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되게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식 주문 같은 걸할 때도 똑같습니다. 뭔가 정확하게 스테이트먼트가 전달이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거창한 뭔가 직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걸할수 없는 존재임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고민합니다. 근데 그러면 같이 뭔가를 해야 되는 입장이면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말을 안한 행위 자체가 말을 안한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각 개인이 가진 어떤 퍼스널리티라는 게 있고, 또 사실 사람을 대면한다는 거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만나온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이제 어떤 잘 봐주고, 이제 크게 문제 없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도 둥글둥글하게 잘하겠죠.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악마 같은 사람이면,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근묵자학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그런 상태에서도, 자신의 본성이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사람이 대단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처럼 바뀐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두께가 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속해 있으면서 자신의 성격이 집단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비슷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는 생존의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주변 사람들 도와줘요. 그게 그 사람한테 도움, 그게 그 본인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 사람들은 그거를 흔히 굉장히 쉽게 까먹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형성됐다는 거를 굉장히 쉽게 잊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 어쨌든 같이 일하는 게 우리가 모든 거를 완전히 혼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일이라는 거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엇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정의를 하면 일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절차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절차도 언젠가는 변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사실은 일을 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결국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을 할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뭘 달성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일을 어떻게 하는가는 그때 가서 볼 일이에요. 왜냐면 인간이 수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죠. 일은 내가 못하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한다는 것 때문에 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이거에 관해서 교수님들에게 많이 여쭤봤었습니다.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타인에게 일을 시키면 그걸 믿어야 돼요. 애초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걸 할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요청하는 자가 먼저 올바른 판단을 할때 일이 제대로 수행이 됩니다. 아무리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일을 정확하게 수행을 해도 요청을 한 사람에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일이 정확히 진행이 안된 걸로 간주가 되죠. 일단은 맡기면 잘하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직접 해야 된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학교 처음 다닐 때는 특히 그랬어요. 왜냐면 나는 공부해온 어떤 깊이가 있는데, 내가 만나본 학생들은 내가 원하는 깊이에는 맞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사람을 믿질 않은 거예요. 물론 사람을 믿지 않은 데는 애초에 우리가 사실 학교라는 게 어떤 집단이라는 거는 비슷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아웃라이너들이 들어올 수는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아웃라이너가 그 집단 내에서 포용이 되면 괜찮거든요, 그때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학교를 떠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내 기대는 어쨌든 안 맞는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생들을 계속 싫어하고 그러진 않았죠. 왜냐? 물론 사실만 봤을 때는 당연히 내가 원하는 기준에 못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게 있거든요. 어쨌든 내가 이 집단에서 다른 사람일 때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 줄수 있는 그 묘한 포용력이 생길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진짜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잘하는 사람의 실력을 선택적으로 뽑아먹는 태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것도 결국은 그런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어쨌든 본인들이 직접 못하니까 나한테 해달라고 하겠죠. 근데 문제는 나한테 해달라고 하고 나서 나를 믿지 않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할때 나도 믿지 않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연히.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일정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게 맞아요.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그럴 때는 의논을 해서 차이를 좁혀 나가야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야 뭔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어렵다는 건요,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목적이 명확한지에 대해서 좀더 생각하고, 그에 의해서 공동 목표로서 설정을 하고 우리가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려움은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를 잘 해결해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이라고는 했지만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도 그래. 일하고 감정은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굉장히 래셔널하다고 착각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이모셔널합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요. 이건 사실이에요. 감정적으로 뭐 서운한 게 있다 칩시다. 말안 하고 가둬놓고 있으면 그게 뭐가 해결이 돼요? 안 돼. 어떻게 보면 일할 때 말을 안 하는 것보다도 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모션이라는 건 있잖아요. 관성 같은 존재예요. 그게 한 가지 이모션이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커져 점점. 그러면 나중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모셔널한 문제를 푸는 건더 어려워요. 왜냐면 솔직히 내가 지냈던 사회들은요, 학교나 군대 같은 사회는 내가 뭔가 이모셔널한 말을 할수 있는 곳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내가 소속돼 있는 집단이 바뀌고 나서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맞춰줘요. 맞춰줘. 근데 내가 기존에 있던 곳들은 그러진 않았어. 내가 뭔가 이모셔널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게 얘기를 할수 없는 사회였던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인간 사회로서 바르지는 않은 거잖아요. 굉장히 틀린 사회죠, 그거는. 왜냐? 인간은 래셔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로 다루려고 했는데, 이모션에 관해서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